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잘 나가는 스타들 해외 진출로 몸값에 수직 상승 그리며 더 잘 나가는 CF 스타들이 있다. CF계 프리미엄 스타 파워 1성급 스타 스텝으로 컴백과 동시에 한국은 물론 일본의 남심까지 사로잡은 5명의 요정 카라. 2010년 일본에서 발표한 데뷔 싱글 앨범 미스터로 대히트를 기록하며 한류 여왕에 등극한 카라. 일본 광고계 블루칩으로 등극. 찍었다면 화제가 된 카라의 일본 CF 몸값은 얼마일까? 今 카라가 ですね 대략 5,000만 원 ぐらいの 수행료라고 言われてるんですね. 카라의 일본 CF 몸값은 자그마치 7억 원. 일본에서 CF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한류 여왕 카라가 프리미엄 스타 파워 1성급 스타에 올랐다. CF계 프리미엄 스타 파워 2성급 스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영화 오늘로 4년 만에 우리 곁에 돌아온 국보급 스타 송혜교. 높은 인기에 힘입어 CF계에서도 A급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 드라마 가을 동화와 풀하우스가 중국에 수출돼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자 송혜교 역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송혜교가 중국에서 받는 CF 출연료는 무려 11억 원. 중국에서의 그 탑스타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10에서 11억 원 내외의 높은 모델료를, 국내에 비해서 더 높은 모델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화권 CF계도 접수한 송혜교가 프리미엄 스타 파워 2성급 스타에 올랐다. CF계 프리미엄 스타 파워 3성급. 대륙의 CF계를 삼킨 월드스타 B. 올 상반기 국내 CF 수익만 총 20억 원. 한당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김연아, 고현정과 함께 한국 CF킹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만 두 편의 CF 이야기에 성공하는데, 남성 화장품 CF 한 편당 몸값은 무려 16억 7천만 원. 한국에서 비가 받는 톱 A클래스 개런티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가격. 중국은 물론 세계를 무대로 CF계의 홍보가 기대되는 B. 프리미엄 스타 파워 3성급에 올랐다. CF계의 프리미엄 스타 파워 5성급. 일본을 삼킨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드라마 미나미시네요로 한류 스타 반열에 입성한 장근석. 앞으로 네가 날 좋아하는 걸 허락해준다. 그의 싱글 앨범은 오리콘 주간 차트 1위의 기염을 토했고, 일본 탑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신한류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근짱 장근석. CF 한 편당 몸값은 무려 12억 7천만 원. 이는 한국 CF계의 1인자 이영애의 몸값 12억 원보다 7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 아시아 슈퍼스타가 된 장근석. 무려 한국 몸값의 3배라는 프리미엄을 얻게 된 그에게 별 하나 추가. 장근석. 프리미엄 스타 파워 5성급의 영광을 안았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